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한빛레이저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화재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우리가 좀 민테크도 보고 있는데, 뭐 일단 얘는 오늘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고, 한빛레이저 같은 경우도 흐름은 나쁘지 않아요. 신규 상장주이긴 하지만 얘가 뭐 1월 달에 상장이 돼서 지금까지 왔으면 거의 한 9개월, 10개월 정도 지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관심에서 막 삭제가 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받으면서 올라오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는 했죠.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게 뭐죠? 예. 추세의 전환이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얘가 시작을 여기서 했단 말이에요. 그쵸? 1월 달에 시작을 여기서 했고, 지금 주가가 여기에서 딱막 멈춰서 마감이 됐거든요. 더군다나 상장이 되고 나서 계속해서 뭐예요? 역별 구간으로 있다가 여기 라인에서 정별로 전환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초입 구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라인에서 내가 한번 과감하게 도전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물론 내일에 이런 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관리 대책을 6일날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까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지금 시간으로 조금 움직여주고 있는데, 과연 이 대책 발표하고 나서 재료가 소멸이 될 것이냐,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되면서 뭔가 살이 붙을 거냐, 라는 것들은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고민해 볼 필요는 맞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라인 구간 내가 한번 덤벼 볼 만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동반해서 추세를 전환시키기 위한 그 초입 구간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왔던 자금들이 여기 정도만 올라갔다고 해서 정리하고 나올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충분히 뭐예요? 전기차 화재 관련된 것들. 요즘 막그안 좋은 뉴스들 많이 있죠. 전기차 화재라든지 뭐 딥페이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 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수혜받는 것들이 분명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 한빛 레이저도 충분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우리가 한빛 레이저를 좀 찾아본다라고 했을 때얘뭐 하는 회사야? 막 이런 식으로 좀볼 수가 있는 거죠. 전기차 화재 예방 기술력이 부각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전기차 화재 예방 예산 증액에 급등을 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언급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명확하죠? 지금 시장의 나름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거 말고도 다른 종목들이 있어요. 뭐, 이닉스도 있고, 나노팀도 있고, 뭐, 민테크도 있고. 근데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여전히 살아있는 거는 한빛 레이저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살아있다라는 거고, 얘가 상장을 했던 요 구간 라인에 지금 딱 걸쳐져 있는 부분이죠. 나름의 의미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지금 시간으로 조금 올라가고 있는데, 저라면은 한요 정도 라인 근처라고 하면, 요 정도 아니다라고 하면은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 라인에서 요렇게까지 볼게요. 요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요 정도 아니다라고 하면은 내가 한번 접근을 해보고, 지금 역별 구간에서 이제 정별로 전환이 되려고 하는 그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도전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일단 뭐 전기차 화재 대책이 나오면 재료가 소멸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덤벼볼 만한 구간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만약에 정말로 추세의 전환, 그러니까 역별에서 정별로 전환되는 초입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욕심을 낸다라고 하면 막 여기까지 끌고 가볼 수도 있는데, 이건 너무 큰 욕심이고요. 적어도 한요 정도 라인까지는 끌고 가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반등 구간이 연출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단기적인 목표 어느 구간으로 잡으면 될까요? 여기 8,000원과 2만 원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 라인을 우리가 단기적인 목표로 한번 좀 잡아보고요. 여기서는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돼요. 전량 다 매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여기서 접근을 해서 반등이 나올 때 여기서 한 2분의 1 정도 정리하고, 눌림을 받고 여기서 다시 매수하고, 이번에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요 정도 구간까지 따라가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 라인까지 한번 노려본다라는 관점으로 이 한빛 레이저도 한번 영차영차 따라가 보자. 물론 얘가 이런 식으로 추세를 전환할 것 같다라고 하다가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영역이 또 명확한 거잖아요. 그죠? 어디예요? 이 저점 라인을 깨버리지 않는 한 얘는 방향이 위쪽이야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느긋하게 끌고 가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우리가 막 이렇게 매수했다가 평단이 여긴데 여기 라인을 이탈한다. 물론 손실이 조금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도망갈 수 있는 자리가 명확하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허브경제TV요. 공식 채널을 운영하고 있죠. 텔레그램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것들 어떤 거 시장을 주도하는 것들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채널에서도 뉴스라든지 이런 거 받기 위해 뭐 들어가 있을 건데 여러분 뭐 하루에 막 200개 300개 뉴스 다 보시나요? 쓸데없는 뉴스들도 너무 많아요. 시장의 중심에서 벗어난 뉴스가 대부분이라서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정신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시장의 주도주, 그러니까 오늘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것들만 봐야 되는데 이상한 거 보고 오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도 낭비하고 힘도 낭비하고 있다는 거죠.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저희 허브경제TV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희 공식 채널에 입장을 하시면은요, 이것처럼 정말로 시장을 주도하는 것들만 깔끔하게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런 거 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까? 그쵸? 입장하는 방법도 너무 간단합니다. 클릭, 클릭, 끝났어요. 한번 입장해 놓으면 여러분 1년, 2년, 3년 계속 유지하면서 이거 다 받아갈 수 있고요. 저희가 시장의 주도주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요. 종목 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떻게 하느냐? 이거 신청하시면 돼요. 여기 링크 있죠? 요거 클릭을 하시고요. 나 한빛 레이저 보고 왔어 라고만 입력하시면 저희가 바로 종목 드릴 거예요.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같이 매매도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